아, 오, 너무 좋았다. 오늘 춘천 갔다 온거 알아요, 여러분들? 예. 네. 춘천 갔다 왔어요. 그, 방종하고, 2시간인가 자고, 그러고, 예. 춘천을 갔다 왔습니다. 미친놈 마냥. 예. 저도 와서 좀 느낀 게, 아, 굳이 방송하는 날에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착취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왜 나왔지?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영화 리미트리스 알죠? 보면은 막 엄청 활동적이게 되고 막 뭐가 막 솟아올라. 솟구쳐. 이 의욕 같은 게. 그래가지고 막 밖에 나와. 막 돌아다니고 막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깨. 리미트리스 영화 보면은. 딱 브래들리 쿠퍼 나오는 그 영화 있잖아요. 딱 깨. 어? 내가 뭐 하고 있지? 나왜 이러고 있지? 약간 이런 현타가 온다 그래야 되나? 너무 과하면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쉬는 날은 딱 쉬고, 노는 날은 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살이 좀 빠져서 체력이 돌아왔나 보다가 아니라, 아, 저는 지금도 뚱뚱하지만 더 뚱뚱했을 때도, 예, 체력이 좋았어요. 바이크 취미 없었을 때도 집에서 그냥 계속 게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차라리 2만 개를 받고 나갔어야지. 아니, 근데 또 이제 또 원리 원칙주의자분들이 또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형 오랜만이야.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아, 우리 맨조 어서와. 100개 넘어만. 오랜만이네. 단톡방 눈물 사건 때 유튜브를 봤는데 살이 좀 많이 빠진 게 티가 난다고. 그러게. 그 그러니까 나도 오늘 그 삼겹살 집 갔는데 사장님이 나갈 때, 코트님 복귀하셨을 때 굉장히 좀 뚱뚱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별로 많이 살이 안 찌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장님이. 그래서, 아, 예. 그러고,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때는 제가 130kg였는데 지금 110kg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이제 약간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지금 안 뚱뚱하다는 거야? 지금도 뚱뚱하죠. 아, 그래도 뭐 삼겹살 데이라고 3월 3일 날 삼겹살 야무지게 먹었네요. 살이 쪄도 문제고 빠져도 문제다. 장랭이만 코트 적었다가 혼났어요라고 하는데 그래요? 빠지니까 문제라고. 이종 소형 실기 어렵나요? 학원 안 다니면은. 네, 어려워요. 확실히 어렵습니다. 저도 무수히 막 이미지 트레이닝 해보고 막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했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확실히 학원 다니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격이 64만 원에서 막 72만 원 정도 하는데 차라리 학원을 다니시고 그러고 그냥 속성으로 한 큐에 따세요. 저는 학원을 안 갔습니다만 무식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3트만에 땄으니까 3주를 버렸죠. 예. 네. 네, 맞아요. 처음에 굴절에서 떨어져요. 그게 요즘 제가 이제 좀 바이크 방송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지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아지신 것 같은데 보통은 여기서 다 떨어지죠. 예. 네. 요거. 요게 있고 요것만 통과하면 그냥 끝나요.
그리고 얇은 이 코스가 있고, 예, 얇은 코스 있고, 그리고 또 뭐 있더라? 어, 슬라럼. 이런 꽃갈이 있고, 여기 이제 방향이 이렇게 뭐 이렇게 도는 그런 게 있어요. 꽃갈 있고, 그 다음이 뭐가 있더라? 이게 끝이고, 좀 첫 번째 걸 잘못했어요. 굴전이 두 번째고, 첫 번째가 기역니은. 아, 기역니은. 제일 많이 떨어지는데, 거기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이제 기역니은. 이렇게 있어요. 총 4개인 각인데 뭐 이거 하나만 통과해도 끝난다고 보시면 돼. 근데 이게 어려워서 그러죠. 자전거랑 다릅니다. 저걸 한 3주 동안 계속 떨어지면서 했는데 마지막에는 완전 감을 잡아갖고 들어가자마자 그냥 좀 늦었어요. 시험장에 윤태훈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2번부터 갈게요. 안 돼. 네, 아니, 네, 저요, 윤태훈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모자 쓰고 이렇게 탁 하고 그러고 이제 한 방에 해버렸죠. 신이 도왔던 것 같아, 그날은. 진짜. 랄프도 구경하다가, 뭐예요, 형님? 이러더라고. 되게, 말도 안 되게 막 해가지고. 정신없이 했는데, 만점으로. 영웅설화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었어요 전에. 근데 그, 나 시험 보는데 애들도 같이 보라고 같이 보자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흠이 있을 때였는데 애들도 같이 봤는데 애들 떨어졌어. 애들 한 번씩 봤어. 다 같이 떨어지고 나서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막 집에 돌아가면서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몸에 배 있어야 돼.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평일날 아무튼 요즘 들어 좀 오직이 많이 탔으니까 조금 자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봉인을 시켜놓으려고 합니다. 봉인 시켜놓고 이제 좀 집에서 잠도 좀 많이 자고 또 뭐 게임도 좀 많이 하고 그러려고요. 예, 너무 돌아다녔어. 날씨 풀렸다고 너무 나댔어. 예. 저번에도 그 소리 했는데 예 아니요 이번엔 진짜예요. 타지 마요. 유지비도 많이 들고 그 은근히 그 거지 같은 취미야. 돈도 많이 들고. 전 바이크에 그만하세요 이제. 넘어갑시다. 네, 조상님이 안 지켜주면 타다 뒤짐. 아니 방금도 똥 싸고 오는데 진짜 좀 카페를 봤거든요. 카페 봤는데 헐. 즉사 장면이에요. 즉사. 예. 내가 왜 대형 트럭 이런 거 싫어하는지 알겠죠. 물론 중국이긴 한데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또 일어나고 한문철 TV 같은 데 보면은 뭐 매번 일어나. 예. 심지어 얼마 전에는 술 먹고 운전자가 이제 유서를 안주머니에다 넣어놓고
그렇고 죽으려면 혼자 죽지. 풀악셀 밟아갖고 그 뭐야 괜히 죄 없는 오토바이 그 신호 받고 있는 사람 죽었잖아. 중심에서 정면 충돌 미친 거 아니냐고 진짜. 그 저거 엔딩을 맞이할 수 있어. 그 진해장 엔딩. 예. 이제 더 글로리가 그거 9일 날 나온다면서요. 3월 9일인가? 3월 10일인가 9일 날. 한 일주일 남았네. 시즌 2 나오면 저도 이제 정주행 한번 해 보려고요. 시즌 2부터. 원 내용은 그냥 뭐 다 유튜브로 봤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진짜 누누티비 사라지려면은 뭔가 그게 있어야 돼. 게임 업계 같은 경우는 일부러 놔둬요. 환불충이라든지 이렇게 미리 맛보고 이런 사람들 어쨌건 그들이 또 잠재고객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재밌다 싶으면은 결제해가지고 그렇게 복돌해서 복돌이라 그러죠 보통? 복돌해서 이제 정돌로 예 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잠재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놔두는데 누누티비 그건 진짜 누누티비 본 사람들이 과연 잠재고객일까요? 넷플릭스 14,900원씩 이렇게 결제하면서 결제하는데 메리트가 별로 없는 거라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막을 도리가 없으니 아니 근데 이 그 OTT 서비스들이 존나 꼴받는 선택을 한 번씩 하니까 그래서 더 열받는 것 같아. 저는 이제 디즈니 TV 이제 다음 달이면은 결제 끝나요. 이번까지만 이용하고 안 하려고. 네. 디즈니랑 이제 넷플릭스 두 개 있거든요. 네. 비싸. 형도 누누 쓰자 이러는데, 아 그건 좀 뭐랄까 양심에 찔려요. 예, 네. 마치 나도 어쨌건 유튜브로 영상 뽑아내갖고 풀 영상 올리고. 이렇게 뭐 멤버십 해가지고 성지합찬단 풀영상 같은 것도 올리고 이러는데 그거를 유튜브 어드밴스 쓰면서 봐봐 얼마나 기분이 더럽겠어. 광고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어드밴스 쓰면은 광고 다 스킵하고 볼 수 있잖아. 근데 그래 그나마 다행인 건 유튜브 같은 경우는 보통 결제들 하시니까 그게 뭐 인도 아이디건 아르헨티나 아이디건 양심에 안 아 진짜 양심에 찔려서 안 쓰지. 큐티우 디응 TV도 큐티우 디응 TV 오리지널 드라마 하나 내야지. 한국인 천만이 큐티우 디응 쓴대. 아 진짜? 누누 TV 자체 제작? 얼탱이가 없네. 맞아 요즘은 이제 진짜 음악 때문에더라도 쓰는 것 같아요 유튜브 프리미엄. 뭔가 이제는 유튜브 이제 나는 상관없는데
뭐 친구가 뭐 보여주려고 하거나 그럴 때 결제 안 돼 있고 막 광고 보고 광고 스킵 버튼 누르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뭔가 싸대기 마렵더라. 예. 유튜브 정도는 결제해서 쓰면 안 되겠니? 이런 말이 나와. 싸대기 마려워. 그 스킵 누르려고 이러고 있으면은 뒷모가지 한 대 때리고 싶어. 아낄 걸 아껴라 이러면서 때리고 싶네. 물음표 하신 분들 다 강퇴 드릴게요. 그냥 재미로 웃기자 웃자고 한 말이지 뭐 내가 뭐 그렇게 뭐 천인공노할 그럴 짓을 했나요? 제가 그렇게 망발했나요? 예, 강퇴할게요. 재밌으려고 한 얘기지 뭐. 그 정도는 조크로 듣고 그냥 넘기면 되지. 물음표 쓰면서 그게 왜? 그게 어때서? 싸대기 개마렵네. 라이프야, 나 손톱 좀 깎아야겠다. 그 화장대에서 손톱 깎기 좀 갖다 주렴나. 수염 밀고. 형 그래서 이따가 뭐 먹을 거야? 오늘은 먹방 안 할 듯. 배불러요. 삼겹살 먹고 집에 와가지고 중화볶음밥 먹었어요. 갑자기 오쇼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더라고.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사람들이 의외로 안 시켜 먹는 음식 중화볶음밥. 처음으로 먹었거든요. 개맛있던데. 이게 볶음밥도 아닌 것이 짬뽕밥도 아닌 것이 해물도 야무지게 들어있고 간도 적절하고 제육볶음도 아닌 것이 맛있던데요? 예. 그거랑 탕수육이랑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많이 부른 상태라서 먹방 안 할 듯 합니다. 아 이게 또 바이크 타면은 손톱에 때가 겁나 껴요. 뭐 어디서 이렇게 막 때가 이렇게 끼는지 모르겠어. 더러운 것도 안 만지고 하는데.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안녕하십니까? 성님 자리에 오겠습니다. 아유 우리 돗대가 입 벌구게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제 바이크 이제 조금 그만 타고 좀 이제 실내 활동을 좀 많이 해야겠어요. 실내 활동이란 무엇인가? 그냥 유튜브 존나 보고 쇼츠 보고 뭐 예 게임하고 그러겠죠. PC, 액박, 플스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랄하지 마십시오. 철바퀴 시즌입니다. 코트야, 공겜 쇼츠 좀 올려줘. 치보 액면 보고 싶어. 쇼츠 안 그래도 그거 카페에 누가 올렸더라고. 이거 좀 보내주지. 이거 쇼츠로 좀 만들어라 알프야. 공김이요? 어? 안 만드는 게 좋을걸요. 왜?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네 번 정도 올렸었는데 다 조회수 뭐 2만 이러니까 하지 말까? 예.
그래 하지 말자. 아 씨. 아 왜왜왜 뭐가 아따 씨발 씨. 야 엄마 아 씨발 개새끼야. 아 72번 엄마 하지마 씨발 하지마 씨발 새끼야. 아 씨발 아 어두운 데를 아니야 내가 만들지 마. 아니 이번 것도 맞아 그럴 것 같아.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방송 본 사람들 공포 게임 이제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내수용이지 사실 뭐 쇼츠 올려봤자 뭐 크게 그런 게 없어요. 안 오는 게 맞아. 아 이제 냉삼 맛있더라.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냉삼 개워졌어요. 아 춘천 여기 산토리니 가봐요 여러분들. 개좋아요 진짜. 단점 커플이 많다. 어 딸기 케이크도 맛있더라. 8,500원인 게 좀 흠이긴 한데 요 조그만 게 진짜 맛있게 먹었어. 소금빵도 맛있고. 아 근데 아 두 잔만 해도 12,000원 가까이 됐었어. 돈도 많은 새끼가 냉삼을 먹노 이러는데 저런 저 낭만 뒤진 새끼를 봤나. 돈 많이 벌면은 삼겹살. 그럼 돈 많이 버는데 왜 삼겹살을 먹냐고 그지랄하겠다. 얼빠진 새끼들 오늘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돈 많은데 삼겹살을 냉삼 처먹는다 그러네. 아 이재용도 출소날 시켜. 아, 이재용 맞다 생각해보니까 이재용 삼성 회장도 저 깜빵 갔다 썼네. 전과자네.
이제 잠깐 발의를 쉬고 안방 TV를 좀 바꿔야겠네요.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샤오미 100인치 TV. 안방 TV가 65인치인데 75인치 아니야, 저거 65야 맞나? 아, 75야? 75일걸요? 저게 75라고? 아니야, 내가 65 써. 65 쓰고 엄마한테 75를 선물해줬지. 똑같은 거 선물해준다고 아 그러고 나서 하나 더 있었나? 75인가? 저게? 아니 65일텐데? 65야 75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어 내가 그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75예요. 저거 75야? 네. 꽤나 크네. 100인치짜리 TV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TV가 요즘 사양이 진짜 좋아져가지고 OLED 그리고 120프레임 지원이 되는 그런 TV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온지는 좀 됐는데 차세대 콘솔이랑 연결해가지고 120프레임이 지원하는 게임이 있으면은 4K 120프레임 지원하는 게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와 얼마나 좋아진다는 걸까 화질이. 이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TV 겁나 알아보고 있어요. 예, 네, 바꾸려고. LG랑 삼성은 뭐 75인치 85인치 이런 것들 있는데 100인치로 가잖아요. 100인치로 가고 사양도 지금 제일 높은 건데 동일 사양의 이 TV를 삼성이랑 LG로 가면은 3,500만 원, 3,000만 원 TV 하나에. 근데 샤오미로 가는데 똑같은 사양에다가 가는데 샤오미는 400만 원인가 4,500만 원.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샤오미로 많이 간다던데 AS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워낙에 잘 나와서 뭐 문제 있을 리가 거의 없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보다가 안 좋아지면 또 사면 그만이니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또 살 만큼의 뭐 그렇게 이게 무슨 소모품도 아니고 왜 저렇게 말을 하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삼성이랑 LG는 동일 사양의 디스플레이가 3,000만 원이야 TV 하나에.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서 샤오미로 많이 간다던데요 오히려. 고객은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죠. 동일한 사양이 그 TV 밑에 6시 방향에 LG, 삼성 그거 적혀있을 뿐인데 그거 메이커 적혀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코트야 국뿐보단 가성비지. 인정받고 개추드릴게요. 코트야 너 누구야? 낮에 발이방송 세리고 밤방송도 해. 오히려 좋아.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참 성실하다고 느껴요. 마성의 단어 있잖아요. 누칼협 같은 거. 저에게도 마성의 단어가 있어요. 혼자서 솔직히 그냥 진짜 딱 까놓고 얘기해서 센 척 좀 한 거지만 솔직히 오늘 1시간 20분 잤거든요. 1시간 20분 자고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랄프가 깨웠는데 막 몽롱하더라고. 짜증도 나고 솔직히 짜증날 때도 많아요. 형 얼굴에서 짜증이 보이더라고요. 방송하기 싫어하는 그게 딱 보이지 솔직히. 예. 근데 이제는 그런 변수가 있는 휴방을 안 하려고 하죠. 그게 지금 제가 말 뱉은 지 3주? 3주째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예. 형이 많이 바꾼 게 뭐냐면은
원래는 그 상태에서 지금 공지를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 맞아 맞아. 근데 이제 그냥 써라. 이제 표정이 썩어가면서 받아들이고 약간 현실로 빨리 돌아온다.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어 근데 이런 동기부여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항상 뭔가 다른 색다른 그런 걸 찾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선 내에서 그거를 열심히 하래. 그걸 열심히 하는 날이 계속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은 내가 사람이 축적이 계속 되면은 그게 이제 인내심도 키워주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 책임감도 늘고. 사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로 막 까기 싫은 날 많죠. 까놓고 얘기해서 발이를 심지어 안 나가고 형님이 요즘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게 보이네. 잠을 잘 만큼 자고 정말 엄청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뭐 그런 날도 많은데 잘 만큼 자도 그냥 하기 싫은 날도 막 있고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냥 뭐 이건 뭐 이쁨 받으려고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마성의 단어 할 건 해야지. 예. 할 건 해야지 그 생각이 좀 들어와 있다. 예. 내가 아 씨발 오늘은 랄프한테 진짜 공지 쓰라 그러고 푹 좀 자야겠다. 예. 그러고 좀 자요. 그러고 변수가 있는 그런 휴방을 하면은 괜히 또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죠. 12시쯤 되면은 카페에다가 이제 글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테고 아, 이럴 거면 왜 바이크 타냐고. 쉬는 날에 그냥 차 타러 나가서 하면 될 것이지 왜 쉬는 날도 아닌 날에 지 멋대로 에너지 갖다 그렇게 갖다 끌어다 쓰고 우리 자택경비원들 보는 방송에 나 같은 개백수는 어쩌라고. 네 방송을 보는 시간이 나의 하루의 루틴이 됐는데 이거를 지금 안 지켜주니까 얼마나 하루 쉬는데 이게 존나 열받는다. 굉장히 불쾌감을 준다. 이 씨발로마 이렇게 글을 써요. 거기에 이제 순간적으로 감정이 욱해서 동요되는 사람들이 더 심한 말을 하죠. 역시 말 뱉은 지 얼마 됐다고 최근에 좀 열심히 하는가 싶더니 역시 사람은 안 변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응들도 이제 수많은 패턴들을 학습하다 보니까 AI도 학습하잖아요. 예, 저도 이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의도치 않은 그런 휴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아 몰라 씨발 이러고 그냥 자고 딱 일어나 아니면 랄프한테 이제 지시를 하죠. 야 그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다가 그 카페에다 족 같은 글 쓰는 애들 그냥 싹 다 내보내. 그렇게 하면 이제 랄프도 예 이렇게 하고 랄프가 이제 정리를 해주고 그런 내가 안 보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카페에서 이제 잘리거나 뭔가 탈퇴당하거나 그러면 이제 배신감이 올라온다. 팬으로서 아 난 씨발 이 새끼 잘 때라고. 그리고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쥐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를 말든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쉬는 날 있는데 뻔히 그날 빼고 다른 날에 지 멋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책임감 어떻게 책임감이 없지 이렇게 몇 년을 보는데도 그러면서 흑화하는 거죠. 예. 그리고 방송에서 이방인 취급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있는데 뭐랄까 그런 것들도 이제 어쨌건 내가 그냥 할 건 해야지 할 건 하면서 뭐라도 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예. 할 건 하면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요즘은 이제 좀 뭐 3주째 짓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이거는 이제 계속 지키려고 하죠.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사실 이 새끼예요. 이게 정말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예, 그 작품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 새끼입니다. 진짜 나중에 지구 리셋 됐을 때 이 전 지구를 쓰던 그들은 모아이 석상 그리고 뭐 마추픽추 뭐 피라미드 이런 것들을 남기고 갔잖아요. 우리들에게 이스터에그처럼
아마 우리가 멸망하고 나서 이 다음 세대의 지구를 쓰는 애들한테 남겨놓을 거는 바로 이거예요. 예, 이건 꼭 들어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진짜 위대해 이거는. 어. 응? 이거 사는 거 레드미 100 맞죠? 맥스. 어, 샤오미. 63kg인데요, 무게가. 아, TV 하나 무게가 63kg야? 네, 저기 거치대 못 따라야 이러네. 어, 오히려 좋아. 3, 그거 다리가 이렇게 내가 여러 같이 보자. 내가 지금 눈여겨 보고 있는 TV가 바로 이거야. 이거 엘베로 못 들어올 것 같은데 너무 커서. 아니야, 돼. 2.4m요? 요건데 다리가 요런 버전이 있고 요런 버전이 있어. 요 버전으로 사야지. 높은 걸로. 왜냐면 내 침대가 높으니까. 그거 말고 거치대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노노노노노. 이게 나. 침대 놓는다고 가정하면 TV 탁상 자체를 놓는 게 말이 안 돼. 우리 좀 있으면 또 이사 갈 텐데. 내년 되면은. 저기 다리가 저게 높이가 얼마인데요? 뭘로? 밑에 나오지 않을까요? 뭘로? 랄프야. 네? 뭘로? 내리면 나오잖아요. 뭘로? 98인치 TV를 산 지 벌써 1년이 지난 지금. 쿨타임 챗버라면 뭔가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리액션 해보니까 크기만 좀 더 커졌지 외형이 거의 비슷해서 거의 나루토 바꿔치 기술법 수준이다. 좋아, 프로젝트 성공할 것 같은데. 스텝 3, 98인치 이전 설치. 자, 이제 나토만 나오게 한대. 돈 받고 팔겠다는 생각은 크긴 크네. 아, 여기 중국어 나오는 거 조금 극혐이라 그러는데 TV 메뉴 자체를 안 쓰면 그만이야. 어차피 액박에다가도 그 너 바꿀 수 있을 거라죠. 그리고 이거 그리고 바꿀 수 있어. 어, 가능해. 그 여러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뭐 그렇게 뭐 그런 게 있다는 건 나도 알겠지만 근데 이건 못 참지.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뽕보다는 가성비지. 예. 100인치에다가 베젤도 거의 제로 베젤에 가까워졌고 거기다가 120Hz 하이브러시 지원에다가 HDMI 2.1에다가 돌비 애트모스 지원에다가 이런 것들 있으면은 이거 솔직하게 말해서 이건 진짜 가성비 좆되는 건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 거기다가 AMD 프리싱크 지원에다가 와이파이 6에다가 64GB 기본 앱 설치할 수 있는 쿼드코어 H13에다가 이거 형 침대 높아서 쓰려면 거치대 써야 돼요. 밑에 화면이 가릴 거예요. 누워서 열받잖아요. 아니 당연히 이걸 가지. 솔직하게 LG 삼성 100인치 쳐볼까? 같은 사양대? 일단 인터넷으로 못 사. 동일 사양으로 그 오프라인으로 사야 돼. 어, 3천만 원 넘어요. 3,200, 3,300이래. 당연히 그러면은 샤오미를 가지. 누가 삼성 LG를 가겠냐. 샤오미는 저거 싼 데에다 계속 알아보고 하면은 뭐 400, 500까지도 가능하다는데요. 400은 에바고 500만 원 정도? 그냥 통감부호 이런 것도 있어서
개인 통관부 해가지고 이제 그 넘어오는 비용, 통관비용 그거까지 대고 하면은 아마 500 정도 선에서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을 때 문제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럼 돌려보내면 그만이야. 그때는 괜찮아. 근데 쓰다가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넘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쓰다가 문제가 생긴다, 그때는 이제 조금 약간 골치가 아플 수가 있다. 예. 그것도 내 과실로 인해서. 근데 사실 세워놓고 쓰는 TV가 집에 뭐 애새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아 애새끼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뭐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저 TV 건들 새끼가 누가 있어. 계속 그 자리에 세워놓은 채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먼지나 좀 쌓일까 몰라. 고장 날 거 생각하고 AS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저거 가면 안 되지. 뭔 랄프야. 네. 그래서 저거를 좀 이제 조만간에 구매를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네. 바이크 조금 줄이고. 샤오미한테 아직 안 당해봤노 라고 그러는데, 샤오미 보통 이제 보조배터리 많이 쓰는데 너무 감사하고 고마울 정도로 샤오미 지금 저 뭐야 스마트 전구 집에 10개 넘죠? 스마트 전구. 헤이 구글 조명 색깔 보라색으로 바꿔줘 이런 거. 예. 이런 건데 헤이 구글 조명 색깔 하얀색으로 바꿔줘 이건데 한 번도 고장 난 적 없고 지금 2년 넘게 너무 잘 쓰고 있죠? 뭔가 난 아직 샤오미한테 안 당해봤나 봐. 샤오미한테 당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뭐 좀 극구 말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글쎄요 중국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렇지 사실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나라 이제 거의 완전 거의 예, 등 뒤 바짝 붙었다? 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떤 시장에서도. 예. 6개월 뒤 방제 샤오미지 않습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막상 TV 딱 시키고 나서 봤을 때 이제 빠르게 돌려봐야지. 가지 마시고 잠시만요 이래 놓고 TV 딱 킨 다음에 소리 확인, 화질 확인, 거기다가 그거 돌려봐야지. 빨간색, 뭐 저 형광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화면 그거 뭐 돌린다 그러지? 돌려놓고 그 데드픽셀 없는지 이제 막 찾아보고 외관 살펴보고 기스난 데 없는지, 불량화소 테스트, 그리고 채널 테스트, 돌비 애트모스 테스트랑 이런 거 테스트 빠르게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아 다 된 거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쓰겠지.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바로 똥 싸줄게. 또요? 아, 나 미치겠다. 아, 이게 중화볶음밥 이거 괜히 먹었나? 아이 씨발. 아, 중화 비빔밥이야. 볶음밥도 아니고. 연병하고 똥 말이 없네. 아이 미안합니다. 예. 똥 싸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뭔가 똥을 뭐 만들어서 싸냐 어쩌냐 하는데, 쌀 건 싸야지 똥 안 싸고 어떻게 방송해. 예. 똥이 마려운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휴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똥 싸는 것 같다가 아까 막 아우 씨발 똥 만들었어 내가. 샤오미는 내가 봤을 때 박리담에 같아. 시장에서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중국이라는 그 이미지에 대해 자기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쓰다가 뭐 고장나면 버리지. 쓰다가 뭐 아이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냥 싼 거 사자 이러고 샀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야.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점점 신뢰감을 쌓아가는 거지. 그게 이제 샤오미가 마케팅을 잘한 이유가 보조배터리부터 해갖고 보조배터리 싸니까 싸고 뭐 디자인도 그냥 깔끔하고 그냥 보조배터리 쓸까? 그래서 썼는데 은근히 오래 써. 그러면서 점점 샤오미 괜찮네? 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거지. 아 좀 아닌 것 같은데? 쓰다 보니까 괜찮네? 이것도 사볼까? 괜찮네? 괜찮네? 이게 자꾸 이제 인식이 내 스스로가 이제 남들이 말하는 그 중국 제품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내가 직접 써보고 내가 직접 겪어봤으니까 그게 이제 누적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그러면서 신뢰도가 좀 쌓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마 샤오미 이번에 100인치짜리 TV 그거 구매하게 되면은 좀 더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 저런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돈 많아서 샤오미 안 쓴. 샤오미 쓴 사람도 멍청하다는 얘기지. 지능이 떨어지고. 그래. 알겠다. 보조배터리랑 TV랑 많이 다르니까 내가 지금 일단은 보조배터리부터 시작을 해갖고 요즘 근데 솔직히 보조배터리 하면 국룰 아니야? 샤오미가? 맞잖아. 제일 유명하죠. 제일 유명하지 보조배터리 쪽에서는. 코트야 형이 그렇단 게 아니라 아까 어떤 애가 똑똑하면 샤오미 쓴다길래. 아 진짜? 난 몰랐지. 이미지가 안 좋긴 하다고 경차 쓰는 느낌이라고. 그게 뭔 상관이요? 집에 뭐 45인치짜리 삼성 TV, LG TV 있는 거보다 크게 100인치짜리 이따만한 게 집에 들어와 있으면은 가오가 좀 살지 오히려. 그걸로 이제 게임도 하고 4K 콘텐츠들 소비하고 그러면은 넷플릭스 결제하는 것도. 아 지금 4K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안방이 넓어서 쓸 수 있어요. 뭐 웬만한 집 거실에 100인치짜리 TV 놓는 건 뭐 어려운 게 아니지. 18평 빌라에서도 100인치짜리 놓으려면 충분히 놓지. 다만 이제 엘베나 이런 데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가니까 사다리차 불러야 되는데.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사다리차 불러야지. 아이고 우리 술상이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투머치 아니냐? 너무 큰데 그러는데 이까지 올 것 같은데요? 안 되겠다 막 화가 날라 그러는데 안 되겠다. 자꾸 막 걱정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나중에 번호표 뽑고 한 10명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는지 노트랑 공책까지 그 노트랑 볼펜 가지고 와가지고 현장 견학학습을 와봐.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의식 안 하고 내가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할 테니까 옆에 다들 일자로 서가지고 이렇게 딱 적고 적으면서 화질이 좋음 돌비 애트모스가 굉장히 현장감이 뛰어남 4K 화질 좋음 이러면서 그런 거 좀 써라. 안 되겠다 하면 10명 내가 선착순으로 현장 견학학습 올 수 있도록 해놓을게.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아니 오지 마세요. 그건 장난을 한 말이죠. 예, 풀 영상 시청자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풀 영상 보시나 보네. 가서 TV에 계란 던져도 되나요? 아니요. 예. 놈들이 많네.
주먹으로 브라운관 깨줄게. 감사합니다.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도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이제 야 벌써 이제 금요일자 방송이죠. 이제 토요일 내일 네, DK 원곡 야네 심 네, 내가 사랑하는 그대여. 예? 맞나? 아니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건 맞아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맞아요. 이거 맞죠? 절대 아닌 거예요. 디토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 지났냐? 예, 시간이 존나 빠르게 갑니다, 진짜. 예, 시간 무지하게 빠르네요. 벌써 3월, 나는 3월보다도 성지합창단을 이렇게 또 내일 또 성지합창단하는 날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예, 사건의 지평선 이제 10만 달이 찍었다. 예, 이제 그 후발주자로 또 예, 흩어지지 않게도 찍었어. 흩어지지 않게도 찍고 사건의 지평선도 찍고 잘가요도 찍고 잘가요도 찍고 이제 슬슬 이제 10만 달이 가고 이제 디토도 올라왔고 와스레나이도 올라왔고 천천히 찍는 거예요. 조회수는 방금 버퍼링 있었네. 예. 네. 뭐야? 인터넷이 순간 버퍼링 있었다. 괜찮아요? 예. 네. 인터넷은 KT 쓰는데 뭔 샤오미 드립이야. 요즘 인터넷 좀 많이 새어나가나 봐요. 오늘 점심에 저 100기가 다 썼다고 왔더라고요. 아 100기가 다 썼다고? 네. 응? 집에서 누가 인터넷 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다 12시 지나갖고 내가 모바일 방송 했잖니. 네. 그거 다 와이파이로 나가는 거니까. 아니 이게 11시 반쯤에 아 그리고 아프리카 TV 자체가 그리드 방식이라서 네. 데이터 존나 많이 써 방송하는 사람은. 거기다 또 내가 녹화까지 돌리잖니. 그 녹화 돌려놓은 그 파일도 네가 가져가잖니. 그러면서 야무지게 데이터를 가져간다는 거야 아프리카에서. 어쩔 수 없지. 형이랑 저랑 통신은? 아니야 그것도 쓰게 돼 있어. 공유기를 통해서 내가 녹화해놓은 파일 있잖아요. 예. 한 시간 단위로 끊어지는데 그거 랄프가 자기 컴퓨터에다 이렇게 옮겨가거든요. 저랑 그 회사에서 그거처럼 그 파일 가져가는 거 네트워크 공유. 네트워크 공유. 네. 그거 마저도 데이터를 쓰게 돼 있어요. KT는. 한마디로 이제 아, 나스까지는 안 써요. 네, 나스는 아니고. 나스는 아예 그냥 서버에다가 저장해 놓는 방식이고. 저희는 이제 같은 인터넷이다. 같은 인터넷이니까 그냥 네트워크 공유 정도만 쓰는 거고. 나스까지는 안 쓰죠. 스타크래프트 방 파면은 전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PC방. 아, 그 옛날에 진짜 그그 네. 그 옛날에 진짜 이게 PC방에서 네, 그 뭐였지 이름이? IPC, ICP인가? TCP UDP. TCP UDP 맞아. 그걸로 방 파 놓고 B방에서 옛날 스타 할 때는 배틀넷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끼리 할 때는 그 약간 네트워크 공유식으로 해 가지고 공유기가 같이 연결돼 있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어서 한 공간에 있는 랜플레이라 그러죠. 랜플레이. 예. 진짜 옛날 추억이다. 모뎀 쓰고 그러던 시절에는요. 같이 멀티플레이 하려면은 모니터 CRT 모니터 이게 들고 와 갖고 예. 그 같은 어떤 길드에 소속돼 있거나 같이 이렇게 어떤 그 뭐 어떤 단체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예, 인터넷 되는 데다가 해가지고 PC방을 안 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니터 뭐 본체 가지고 오고 키보드랑 마우스랑 세팅해가지고 긴 테이블에다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러고 게임하고 그랬었어 옛날에는. 랜플레이 하려고.
그게 이제 FPS 게임 거의 시초격인 케이크, 언리얼 토너먼트 이런 게임들은 이제 랜플레이 하려고 모여갖고 한 장소에서 그렇게 플레이하곤 했죠. 하, 그 시절 레인보우 식스도 뭐 그랬는데 지금 요즘 분들은 뭔 개소리야 할 거야.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사람이랑 같이 게임을 못 하던 시절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 저 만들기 시간에 종이컵 전화기 만드는 거 있잖아. 그것 마냥 연결해갖고 들려? 그러면 이렇게 들려 이렇게 하면서 와 신기하다 맞아 이러면서 그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게임을 그런 식으로 하던 시절이 있었어. 종이컵 전화기 시절. 몇 개쯤 쏴야 세계 관심 받을 수 있을까 형님? 아 F를 좀 바꿔. 일단 술상님 100개 감사합니다. 이응하고 한자 6 하면은 동그라미를 F 안에다가 동그라미 안에다 F를 쑤셔 박을 수 있어. 반갑습니다. 아 어제 물에 진짜 좋았다. 이따가 좀 배고프면은 자극적이지 않은 거 먹어야겠어요. 고추장 1도 안 들어간 걸로. 솔직히 회 먹고 싶어 나는. 코트야. 아 우리 잔나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맨날 그렇게 운만 띄워놓고 나중에는 딸 빨간 거 시키더라. 이제 미리 시켜놓으면 되겠죠? 미리 좀 시켜놓는 거 어떨까 랄프야. 해요? 나 오늘 또 회 먹고 싶다. 어떤 생선이 드시고 싶으십니까? 물회 말고 그 그냥 진짜 순수회. 네, 그럼 모듬으로 조금 시키면 되겠습니까? 아니 모듬 시키지 마. 도다리. 도다리요? 도다리 새꼬시 말고. 일반 도다리 된대. 도다리만 막. 요즘 아 그러니까 거기 그 집이 지금 보리숭어 회랑 네. 저거랑 요즘 지금 잘 나온 지금 제철 해산물이라 그랬거든. 보리숭어 제외하고. 어저께 회 개맛있었잖아. 도다리요? 도다리 그거를 좀 대짜로다가 시켜놔. 그리고 간장이랑 그 와사비랑 초장 빼달라고 할게요. 초장 아예 빼달라 그러고 고추랑 마늘 많이 달라 그러고 그 횟집 특유의 쌈장 알잖아. 그거 좀 많이 달라 그러고 그거에다가 집에 있는 흑미밥에다가 흑미밥을 큰 대접에다 담은 다음에 참기름 솔솔 뿌리고 거기다가 맛소금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일회용 장갑 끼고 그걸 이렇게 막 비벼갖고 밥을 동그랗게 다 이렇게 초밥 밥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처음에 회 좀 먹다가 남은 회를 갖다가 거기다 이제 딱 얹어가지고 집에서 셀프로 초밥을 만들어 먹으면 되겠다. 괜찮네. 다 계획이 있지. 먹는 거에 난 진심이죠. 예. 도다리 대짜. 대짜 얼마야? 45,000원이요. 이 씨발 존나 비싸네. 개 같은 거. 아, 솔직히 난 지금 뭘 먹고 싶냐면은 곡식 먹고 싶어. 옥수수. 옥수수 쪄 먹고 싶다. 찰옥수수. 뭔지 알죠? 예. 개 끈적거리는 거 있잖아. 찰옥수수.
구황작물 먹고 싶네. 깻잎 많이 달라 그래라. 상추 자체를 주지 말라 그래. 밥 할게요. 우리 없으니까. 그래, 밥을 하나 해라. 그리고 이번에 밥을 좀 약간 질게 해줘. 물 좀 많이 넣어라. 물을 좀 많이 넣고 좀 약간 담궈 놓자. 어차피 밥 먹을 시간 내가 봤을 때 4시 이후야. 그럼 지금 시켜 놓은 게 맞아요? 지금 시켜 놓고 냉장고에 넣어 놔야지. 4시 되면 그 집 문 닫을 거 아니야. 먹는 쪽으로는 진짜 대가리 잘 돌아간다. 천재노. 나는 동아시아권에서 일본이 노래 제일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했었어요. 뭐 옛날에 뭐 J-POP의 영광이 있었다. 그때는 굉장히 옛날. 뭐 XJAPAN 이런 시절. 요 이후로는 임팩트 있는 보컬들도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가 뭐 훨씬 더 발전했다. 그리고 훨씬 더 진보했다. 물론 서양 쪽은 비빌 수도 없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어떤 팝 문화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뭔가 J-POP에 대한 편견을 깨준 영상이었어. 나에게 있어서는 일본 가수는 노래 존나 못하고 되게 J-POP은 약간 좀 뭐랄까 오타쿠 같은 애니메이션 노래 이런 거 많고 뭐 밴드 음악 듣는 사람들만 듣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편견이 있었는데 그 편견을 깨줬고 뭐 해봤자 솔직히 J-POP 뭐 일본 음악 뭐 듣는다고 치면 이제 진짜 뉴에이지 쪽 뭐 유키구라모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되게 듣기 좋잖아. 경음악들 요런 거만 이제 소비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 저 영상 보고 나서 확 깨졌지. 그게 야 지린다. 어쩜 저런 감성이 있지. 강아지 시점에서 내 이름은 레오 당신이 내 이름을 지어줬어요. 강아지가 내가 이제 그 주인이랑 함께 하던 그 시간 동안 이제 저희 죽을 때 주인에게 부르는 바치는 노래. 새로운 누군가에게 다시 이름을 지어줘요. 당신이 날 쓰다듬어 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와, 씨발 소름이 확 돋더라고. 저게 레오가 뭔 누구지? 일단 멜로디 너무 좋네. 노래도 잘하네. 이야 했는데 댓글 보니까는 강아지가 주인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하니까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서 저런 가사를 만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아 뮤비도 있어? 와 나중에 봐야겠다. 진짜? 뮤비도 있구나. 근데 이제 저 노래를 이제 들려줬더니 너 유리 이름 뭐였더라? 저 가수 이름이? 유리안가? 야 너도 좀 아는구나 코트야. 야 근데 저 가수를 네가 이제 들었구나. 저 노래로 접했구나. 너 베텔기우스 안 들어보면 진짜 후회한다. 저거는 베텔기우스를 무조건 알아야만 되는 노래야. 드라이 플라워 좋아해. 마치 뭐 퀸 접했는데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 꼭 들어봐야 돼 코트야. 하면서 그런 게 추천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 반골 기질이 도졌죠. 죽을 때까지 안 듣겠다 그랬죠. 예, 안 들어. 드라이 플라워 안 들어줄게. 난 무조건 레오만 들을게. 네. 안 들어줄게. 그렇게 주인 이름 개새끼 마냥 살아. 그럼 이 지랄하네 나한테. 아니 베텔기우스 안 들었다고 왜 이렇게 저한테 지랄하세요?
주인이란 개새끼마냥 살아가. 존나 웃기네. 아, 난 죽어도 안 들을 거예요. 네. 저 가수 이름 뭐라고? 유리. 유리? 유오리. 유오리? 예, 유오리. 유오리. 예. 아마 일본에서 입지가 누구 정도일까? 보컬로 따지면. 탑이야 지금? 씬을 장악했어? 그럴만해. 노래 잘하네. 아, 전마 바람둥이야? 그누리요. 먹방은 아까 시켰고요. 이따가 할게요. 배고파지면 한 4시쯤에 밥 먹을 예정입니다. 불금이니까 여러분들 기분 좋겠네. 그죠? 그지 개 귀엽지 노래. 띵띵 땅땅땅땅. 쌈배한테 펴야겠다. 띵띵띵 땅땅띵땅 띵띵 땅땅땅 나중에 그거 한번 합시다. 골 받는 틱톡 월드컵, 골 받는 BGM 월드컵 같은 거. 지금 사진이 골 받는다고? 골 받는 코트 사진 월드컵? 그것도 괜찮다. 개골 받는 거. 아, 불안 붙지 마라. 아이고, 도떼님 감사합니다. 119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카페에다 글 쓸게요. 예. 글 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올려주면은 그거 갖다가 랄프가 예 월드컵 만들게요. 골 받는 코트 짤 월드컵. 아미소 항아리 짤.
아미소와 항아리 그거 얘기만 해도 바로 알 것 같아 무슨 짜들인지. 예. 그거 개꼴 봤는데. 그거랑 레시가드 입은 거. 100인치 TV 사면은 75인치 저거 팔게요 여러분들한테. 코트에 흑당근 마켓 오픈하겠습니다. 조만간 물건 한번 야무지게 또 리스트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팔아제낄게요. 그래 이런 것도 좀 팔아갖고 기부하자 우리도. 어 지금 뭐 있는 것들 갖다 팔아도 한 안 쓰는 것들 이거저거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싹 다 팔면은 기부할 수 있겠다. 좋잖아. 근데 요즘 방송에서 너무 책임감 없이 막 던지는 것 같다. 어, 뭐 할게요, 뭐 할게요, 뭐 할게요. 실천력이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실천 안 했다가 또 여러분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겠다. 겨울왕국 3 좆됐다 여러분들. 엘사 흑인화 시킬 것 같은데. 아 흑인화가 아니라 엘사 레즈 만들 것 같은데. 우리는 엘사가 레즈비언일 수도 있다는 얘기에 많은 대화를 나눴다. 엘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카페 올라갔음. 뭐? 노래하는 코트 뱃살 먹음이야. 아, 존나 꼴반다. 안 되겠다. 이건 방송에서 못 보여주겠다. 와, 신발. 아, 살 존나 쪘었네. 어, 이때 얼굴도 존나 부러 터져 있네. 그니까 미쳤다 이거. 어, 확실히 살이 많이 빠졌다. 맞죠? 쳤는데. 코트야 이야 진짜 지옥의 항아리 그 자체다 키우키우키우. 그니까 어 많이 빠진거야 진짜. 저거야말로 중국 감성이다.
지금 배터리 다 닳았다. 가로 안 떨어지는데? 아 그리고 그 돔키퍼 마냥 똥게임 예전에 아 근데 돔키퍼는 진짜 명작이었는데 잔잔하게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요거 한번 해보라고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데모 코트야, 폴가이즈 마냥 미션 공개 같은 건 없나? 우와. 와. 돔키퍼 상요한이네. 테크트리 있고. 오, 재밌겠다. 요거 데모 나왔다는데? 올해 출시된다고 해봐야겠다. 재밌겠구만. 아, 전 소울라이크는 절대 안 해요.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야. 형 했었잖아. 아 형 풀스로 하는 게 와룡이었어. 그게 와룡이었어. 어. 아 소울라이크 게임 아우 안 해. 어. 스트레스 존나 받고. 요즘 나오는 게임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계속 이 최적화 문제가 많아갖고 게임사들이 이제 게임 출시날에 맞춰갖고 게임을 내야 되는데 이 최적화 시키는 게 엄청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나봐요. 그래가지고 좀 덜 완성된 상태에서 일단 게임 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수정해 나가면서 게임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패치 떠가지고 프레임이 안 나오니까 좋은 컴퓨터를 써도 최적화가 요즘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저는 이번 달에 3월 달에 출시된 게임은 3월 출시 게임 안녕하세요 의사 3월 달에 출시되는 게임 기대작은 일단 와룡 아까 말씀하셨던 거 RPG인데요 주요 인물들이 유명해지기 전인 삼국지의 초창기가 배경입니다. 플레이어는 한 명의 의용병이 되어 자신과 마찬가지로 아직 이른 소식입니다. 스위스의 어반게임스에서 개발하는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다음은 오니 최고의 오니를 위한 여정입니다. 슈에이샤의 인디게임 지원 프로젝트로 개발되는 타이틀인데요. 일본의 설화 모모타로의 세계를 재구성한 3D 액션 게임으로 주인공이자 작은 오니 전... 내 감성 아니야. 다음은 몬스터 에너지 슈퍼크로스 6임. 게임에서도 바이크 타면 욕먹을 거야. 안 해.
다음은 파라노마 사이트 혼조의 7가지 미스터리입니다. 쇼와 시대 말기 일본의 스미다구를 무대로 한 호러 미스터리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평범한... 다음은 2부의 리메이크판 발매 소식입니다. 오리지널은 RPG 쭈꾸루 2000으로 제작된 프리웨어 호러 게임인데요. 아오우니의 뒤를 이은 호러 쭈꾸루 게임의 명작. 사형기라고 불리는 카메라를 사용해 실체가 없는 귀신들과 싸우는 일본식 호러 어드벤처 게임 시리즈인데요. 이번 작은 2008년에 출시한 제로 시리즈 네 번째 작품의 리마스터로 원작은 스토리상 외전격에 속하는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혼슈 남쪽에 떠있는 외딴 섬을 배경으로 친구들이 당한 죽음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게 되는데요. 기존 작과는 조금 레이저 로건 시스템을 통한 유도 공격과 당시에는 상당히 화려하고 입체적인 연출로 사랑받았던 시리즈입니다. 이번 합본판은 아케이드 3부작인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기존 시리즈와는 사뭇 다른 게임 플레이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주인공 세레저와 악마가 깃든 인형 채셔를 동시에 조작하여 여러 가지 퍼즐과 난 이것만 해야겠다. 다음은 바이오하자드 리메이크 4입니다. 원작은 2005년 출시의 엄청난 호평은 물론 숄더뷰 시점을 대중화시킨 작품인데요. 이 시점에서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역동적인 플레이 감각에 완성도 높은 게임성이 더해져 원작은 무려 96점을 기록했었습니다. 스토리는 납치된 대통령의 딸을 구출하기 위해 미 정부의 요원이 된 레온이 스페인의 어느 시골 마을에 잔입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리메이크 3편의 부정적인 의견들을 존중해 높은 평가를 받았던 2편의 리메이크를 담당했던 팀이 개발을 주도했으며 원작의 전통적인 제 바이오하자드가 7 그리고 리메이크 1, 2, 3 이렇게 나왔잖아. 1흥하고 2흥했는데 3이 별로였잖아. 그래가지고 2가 별로였 어떤 그것 때문에 이제 3이 별로였나? 그래서 그 리마스터 1 그 팀을 데려다가 만든다 그러더라고. 3이 별로였거든. 1, 2는 괜찮은데 맞아 3이 별로였어. 그래서 1, 2 만든 팀을 갖다가 한다는데. 플로리다주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범죄 조직들의 영역 전쟁을 소재로 한 FPS 게임인데요. 마이클 매디슨과 팀 베이싱어, 척 노리스 등 90년대를 수놓은 인기 스타들이 등장합니다. 스토리는 범죄 조직의 보스가 죽은 이후 일련의 영역 전쟁과 조직 범죄, 숨겨진 음모 등을 이겨나가 로케이시티의 왕좌를 차지하려는 주인공의 역경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싱글 캠페인에서는 각자 독특한 특성과 스킬을 가진 크루들을 선택해 임무를 펼칠 수 있고 최대 4명의 유저가 참여하는 GTA 있고 그 습격 같네. 시와 농사 그리고 연애와 RPG 요소가 있는 시리즈입니다. 하나 북두의건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인데요. 북두의건 2 빙신 같네. 재밌겠는데? 근데 그래도 나오려면은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는 나올 때 항상 내가 현황을 했었기 때문에 24일 날 나온다는데 북두의 건 리듬 액션 게임. 라우어는 시간 날 때마다 좀 할게요. 찔끔찔끔. 데이즈곤 안 했어. 데이즈곤은 좀 뭔가 너무 스토리가 그것도 한 50시간짜리 게임이잖아. 에바야. 너무 오래 걸려. 언차티드도 재밌을 것 같아. 아이스크림 있냐? 예. 하나 줘봐라. 호두마루 있습니다. 호두마루 줘라. 쿠쿠 소리해, 쿠쿠 소리. 아이스크림 먹고 슬 오늘 뭐 할지 봅시다. 어? 녹아 안 돼요? 아니 녹아버렸어? 네. 액체화 돼버렸어? 냉동실이 그거 너무 많이 넣어놔서 그런 것 같아. 약간 열려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닫히는데 가만히 있어도. 열려있었나 보네. 위에는 괜찮아요. 위에는 괜찮은데 밑에가 녹았는데요? 아니 됐어 안 먹어 뭐.
자, 오늘 첫 컨텐츠 뭐 할까요? 오슈. 오슈하고 나서 컨경을 갑시다. 어때요? 괜찮죠? 오슈부터 갑시다.